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생남들의 두뇌 대결 퀴즈 1대1. 무려 7년 동안 예선에서 계속 떨어지다 드디어 본선에 올라왔는데요. 서경식 씨,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오답들을 확실히 정복했습니다. 예, 그럼 문제 나갑니다. 판다는 번식률이 2년에 한 마리꼴로 낮아서 멸종하지 않은 게 미스터리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저요. 네, 그럼 이봉숙 씨. 네, 판다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는 귀여워서요. 귀여미.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해? 왜요? 귀여우면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거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사람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아기들은 작은 몸에 머리는 크고 둥글고 통통한 몸매를 가졌죠. 그리고 아주 큰 눈에 반해 코는 작은데요. 어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 아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아기들의 귀여운 외모의 특징을 동물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는 베이비 스키마라고 불렀습니다. 아기를 보호하고 무사히 키워야 자신의 유전자가 후세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면 귀여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결국 귀여움은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유도장치인 거죠. 특히 판다는 성장에서도 아기의 특성을 갖춘 동물인데요. 판다 눈 주변의 검은 털은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은 성장한 판다를 보고도 귀여움을 느낍니다. 알고 보면 대표적인 캐릭터들도 아기의 귀여움을 담고 있는데요. 1985년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50년 동안의 미키마우스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928년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비해 눈은 2배 가까이 커지고 코의 길이는 25% 정도 짧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미키마우스의 생김새가 변한 이유는 사람들이 귀여운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여움은 먹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켄터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귀여운 사람 모양의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준 뒤 원하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떠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숟가락 모양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먹선수들은 무조건 큰 숟가락이지! 실험 결과는 귀여운 사람 모양의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떴던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귀여움은 인간의 판단력을 무장해제시킨 만큼 강력한 매력 요소인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생남들의 두뇌 대결 퀴즈 1대1. 아, 그럼요. 제가 오답들을 확실히 정복했습니다. 아, 그건 여기에 안 나와 있었는데. 그래, 숟가락 모양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먹선수들은 무조건 큰 숟가락이지.